코로나19 예방접종, 얀센 예방접종이 면역 항체가 오래 간다는 미국 하버드대 부속병원의 연구 결과와 또 미국 FDA의 얀센이 항체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예방접종을 받은 61명이 8개월 동안 그 항체가 얼마나 유지되는 걸 본 것인데요. 화이자사 예방접종 31명과 모더나사 예방접종 11명, 그리고 얀센사 예방접종 8명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모더나와 화이자사 같은 경우는 중화항체 값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급격히 올랐다가 8개월부터는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고요. 얀센사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중화항체 값이 급격히 올라가진 않으나 유지가 되면서 8개월 이후까지도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면역 역전이라고 하죠. 8개월이 지났을 때는 오히려 얀센사의 중화항체 값이 모더나와 화이자보다 높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미국 FDA에서는 얀센사의 추가 예방접종을 승인하면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얀센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올 3월 예방접종의 효과가 88%나 됐는데요. 단지 5개월만 지난 다음에 그 효과가 3%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88%에서 3%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은 얀센사 예방접종자에 대한 추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되는 예방접종은 모더나, 화이자사의 교차 예방접종 또는 얀센사의 추가 예방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얀센사 예방접종자에 대해서 11월 중순부터 추가 예방접종에 대한 권고를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상반되는 연구 결과의 정답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양쪽 연구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바로 면역학의 기본에 대한 해석입니다. 면역학 기본의 해석은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3회 예방접종했고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여러 이유로 3번의 추가 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린 벌써 6번이나 맞았네요. 그런데 50, 60이 됐을 때 우연히 혈액검사를 했는데 비형 간염 항체가 없으니 추가 예방접종 하세요라고 얘기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 경우에는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T세포 면역과 B세포 면역에 관련된 건데요. B세포 면역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혈액검사 등에서 면역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예방접종의 기록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 없는 것이 바로 비형 간염 예방접종의 면역의 특이성입니다. 8개월이 지나도 얀센사의 백신이 효과적이라고 본 쪽은 T세포 면역뿐만 아니라 기타 면역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기타 면역인 B세포 면역인 경우에는 추가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한 차례 예방접종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수치에 대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88%에서 3%로 줄었다고 해석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연구 측은 중화항체와 T세포 면역에만 집중하고 B세포 면역이나 기타 면역세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화항체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 충분히 막아내지 못한다고 해석을 한 것이죠. 코로나19는 현재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방접종이 진행된 지도 2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걱정을 해서 면역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추가 접종을 권하는 것이고 면역이 오래 가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됐지만 안전을 위해서 추가 접종을 권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두 연구 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인데 같은 시기에 정반대되는 결과를 나왔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이 일반적인 면역학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아마 이것은 앞으로 2, 3년 정도 더 연구가 진행되면은 추가 예방접종 부스터에 대한 필요성 또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얀센사 예방접종이 88%에서 3%로 급격히 떨어져 효과가 떨어져 이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0만 명 가까운 분들이 1회에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예방접종을 받으셨는데요. 특히 병역의 의무를 마친 예비군 분들, 민방 이런 분들이 많이 맞은 걸로 알려져 있죠. 이런 분들이 이랬습니다. 한번 맞는데 과연 효과가 오래 갈까? 아니 또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 맞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456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사의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예방접종 한 경우에는 그 중앙지 값이 무려 76배가 증가했고요. 화이자도 같은 기간에 35배가 증가했고, 얀센의 부스터샷을 맞은 경우에는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얀센, 과연 효과적인 예방접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효과적이고 우수한 예방접종인 것이 맞습니다. 남아공 변이부터 해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델타와 델타 플러스 변이에도 효과적이고요. 예방접종을 한 분들에 있어서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진 예방접종입니다. 연구 결과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얀센사 예방접종 후 모더나사의 예방접종하는 경우에는 76배, 화이자사의 예방접종하는 경우에는 35배의 면역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얀센 예방접종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메신저 RNA 방식의 모더나 또는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을 추가로 예방접종하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